네, 안녕하십니까. 심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정당 파괴왕 김한길, 윤석열 신당 만드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투데이 기사를 보면 윤석열 신당 김한길 등판에 정계 개편론 급부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노무현의 길 재연 나서나 이런 얘기인데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나오면서 보수판 열린 우리당 창당론이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친이부대를 꾸려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서 정계 개편에 나서는 노무현의 길을 갈 것이라는 시나리오인데요. 이 지금 김한길, 네, 김한길은 전에도 윤석열 캠프에서 새시대준비위원장, 여기 이때도 이제 윤석열 당이 출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전에 이제 김한길은 2003년 11월 친노무현계 중심인 열린우리당 창당에 관여했죠. 그래서 47명의 미니 정당으로 출발한 신당은 이듬해에 총선에서 152석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런 움직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여소야대를 출발한 노무현 정부가 순식간에 정계 개편에 성공했던 과정이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또윤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노전 대통령과 비슷한 여소야대 정부의 대통령이라는 점, 뭐 이러한 점을 두고 이 정계 개편론이 부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뭐 저도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봤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 그럴까요? 민심을 얻었어요, 민심. 네, 민심을 얻었고, 민심을 얻어서 민심을 등에 업고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김한길이라는 이 창당 전문가, 네, 창당 전문가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노무현이라는 승부사 기질이 다분한, 그리고 굉장히 저돌적인, 그리고 민심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능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은 그게 없어요.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라든지 소신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고, 또 민심을 등에 업어야 되는데 민심을 등에 업지 못했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 서민경제 붕괴, 그리고 자살률, 부정부패, 그리고 강력범죄 증가, 이러한 문제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 파괴왕 김한길, 정당 창당 전문가, 정당 분색이 김한길이 아무리 움직여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리어 폭망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정당은 보통 사람들의 인터넷 정치 혁명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인터넷 당,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 당을 만들어서 보통 사람들의 생활 정치 혁명이 마지막 남은 정치 혁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당의 출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정치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